제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가양 이동은 죽어야 됩니까? 가양 이동은 죽어야 됩니까? 우리 가양. 저는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상생과 공존의 방안들이 좀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 한방 어려운 건립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제적 편익과 의료복지 차원 그리고 역사적 의미 차원에서도 분명 국립 한방 어려운 설립될 곳은 이곳이 가장 적격지라는 사실이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로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큰데도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 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주민들이 강단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이렇게 지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강서구에 정말 주민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죄에 모여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 번도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라고 한 적도 없고 기피시설이라고 한 적도 없고 특수학교를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못 사는 이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들은 교육청은 저희가 민비라면서 저희가 직감 때문에 반대한다 저희가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한다고 계속 왜곡 보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육받기로는 약자를 도와라 이웃을 도와라 같이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장애아이를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행히 아주 행운을 얻으셔서 이 장애아이를 기르는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권, 학습권이라는 거 이 아이들한테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한방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병원을 못 갑니까? 유네스코 멋진 거리, 겉으로 보기만 해야 강서가 멋진 구가 됩니까? 아닙니다. 강서 주민이 이런 민비현상 없애고 우리가 이 학교를 수용했다. 이거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예, 마치 교육청이 저 땅을 소유주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소관하고 소유를 잘못 착각하시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미적지에 대한 용지 용도는 학교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용지는 사회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게 법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주민들의 공청회나 사전에 예? 설명회 같은 것 없이 아까 뭐 서울계 공무원이 뭐니 나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돼.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잘못됐죠. 예,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도 이제 반영하는 것이 행정 목적상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을 할 때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공수요입니다. 어차피 여기 설립 목적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무슨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십시오. 김성태 의원님 가시지 마시고 제발 저희 도와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 도와주십시오.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김성태 의원님 이게 안 주십니까?